상업활동의 또 다른 공헌자, 불교계. 고려시대 자기 아들을 출가시키는 것은 기피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식 중에 한명 정도는 출가시키기 위해 애를 썼던 시대였다. 당시 귀족들은 출세한 아들을 통해서는 세속에서의 권력을 이어가고, 출가한 아들을 통해서는 종교 영역에서의 권위를 행사하며, 집안 대대로 정치와 종교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길 희망했던 까닭이다. 다만 권력자들과 연결된 승려들은 세속에 극치를 할수 있는 개성에서 주로 활동했다. 따라서 고려시대 승려는 세속과 격리된 종교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승려들은 오히려 국가적인 장려에 힘입어 나라에서 땅도 주고 노비도 주고 각종 의무도 면제해주고 승과를 치러 지위도 보장해주는 등 엄청난 보호를 받았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권세가 높아지다 보니 고려시대 불교는 자꾸만 비뚤어졌다. 대토지를 소유하고 고리대금업을 일삼고 술을 빚어 팔고 상점을 소유해서 상업활동에도 깊이 관여했으니 말이다. 다만 금융업과 유통업을 활성화시키고 상업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웃기게도 고려시대 불교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했다 볼수 있다. 오히려 고려시대 전 인구의 무려 10%까지 추산되고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였던 승려들이 이런 생산적인 활동을 했으니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고려시대 상업과 무역의 한계, 가진 자들만의 세상. 고려시대 무역과 상업은 수도 개경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개경에 엄청난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곤궁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작농의 경우 조선시대와 비교해보면 조선시대에는 조선 후기를 기준으로 평균 세율이 7에서 8% 정도였지만 평균 18가마니를 생산해서 조용조합산 1.3가마니 정도를 세금으로 냈음. 고려 후기에는 평균 세율이 무려 30~40%였다. 평균 18가마니를 생산한다 치면 조용조합산 6.8가마니를 세금으로 냈음. 물론 그만큼 생산은 못했다. 생산력이 더 떨어지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개경의 왕족과 관리들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소수의 귀족들이 30~40%의 부를 집어먹는 시대였던 것이다. 물론 재정 수입의 상당수가 국가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고, 귀족들에게 딸린 수많은 노비들을 생각하면 조금 비약일 수도 있긴 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고려시대 부의 편중은 실로 심각할 정도였다. 이는 신료들의 봉급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 관료들의 연간 녹봉 총합산은 조선 후기 때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정일품이 겨우 1,000만 원, 종구품이 300만 원 정도인데 비해 고려시대 정일품은 4억 원, 종구품이라도 2,000만 원 이상으로 조선시대보다 정일품은 40배, 종구품은 7배 더 많이 받았다. 물론 고려시대 관료수가 압도적으로 적긴 했다. 고려시대 정일품은 쌀만 총 800석을 받았다함. 여기에 비단과 삼배는 별도고. 게다가 고려시대에는 관료들에게 토지 또한 하사했으니 관료들도 그렇게 받은 토지를 가지고 노비를 부리거나 소작농에게 임대하여 상당한 부대 수입을 따로 챙길 수 있어 고려시대 관료들의 수입은 조선시대보다 수십 배는 더 높았을 것이다. 이를 짐작케 하는 게 한양과 개경의 집값이다. 조선시대 한양의 기와집 한채 값은 현재로 약 1,000만 원 안팎이었지만 고려시대 개경 기와집 값은 현재 가치로 무려 1억에서 5억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무릇 부동산의 가치는 거주민들의 재산의 정도에 비례하는데 고려시대에는 도성에 들어와 집을 가지고 살려면 조선시대보다 최소 10배 이상 더 부유해야 했던 것이다. 고려시대 귀족들은 그만큼 엄청난 수탈을 하고 있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수탈이 만연했지만
그 강도면에서 고려가 훨씬 컸다는 것임. 때문에 고려 귀족들은 중국산 비단옷을 입고 중국산 고급 차를 마시며 수백 수천명의 사병과 노비를 부리고 연못이 달린 넓은 저택에 살면서 온갖 호사스러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시대 귀족 문화는 결국 극소수만의 편중된 모습이었다. 반면 백성들의 삶은 극도로 초라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고려의 귀족들은 하층민들의 사치를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며 철저히 금하고 있었다. 서긍의 고려 도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고려의 평민들은 옷에 염색을 한다는 개념이 없었다. 염색을 하거나 꽃무늬를 넣는 것을 국가에서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에는 어사라는 관직이 있는데 어사들은 평민들의 옷을 살피고 무늬를 넣은 비단을 입고 있는 자가 있으면 잡아내어 벌을 주고 옷을 압수했으므로 평민들은 감히 이를 어기는 자가 없었다. 그런가 하면 평민들은 술도 마시지 못하겠다. 물론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됐다. 반면 개경에는 귀족들의 술 문화로 청루와 홍등과 같은 술집이 번화하고 있었고 고기를 다 먹지 못하고 썩혀서 수만 근씩을 벌이곤 했다. 권세가들과 결탁한 승려들도 술과 고기를 즐기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세태를 12세기 후반 문필가인 이규보는 이렇게 탄식했다. 금주령이라고 혹시 잘못 들은 것 아니오? 높은 벼슬아치들은 술과 음식을 썩혀서 버리고 있는데 미개한 오랑캐들도 언제나 나누어 마신다는 술이거늘 어찌 고려 백성들만 마시지 못한단 말이오?